자, 94-1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것들. Give me that book. 나한테 그 책 줘. Give it to me. 그거 나한테 줘. 이런 걸 배워봅니다. 자, 이런 거 잘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해볼까? 어, 그 사진 나한테 보여줘. 자, 영어로 해보세요. 그 사진 나한테 보여줘. 그 책 좀 나한테 줘. 엄마한테 그 책 갖다 줘. 자, 등등 이런 거. 누구한테 뭐 해줘? 이런 말들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give me, 나한테 that book, 그 책을 줘.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것을 나에게 줘. 이렇게 말해도 되고. 자,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give, 자, 줘.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먼저 쓰는 거. 그래서 뭐, 나에게면? 나에게. me, her. 이런 걸 쓰는 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give me, 나한테, his mother, Joe에게, 그에게, 너에게, 이런 말을 쓰면 되고, 자,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를, 이런 말을 뒤에다 쓰는 거. 그래서, that book, some flowers, some money, an email. 자,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자, 나한테 그 책 줘 하면, give me that book. 조한테 돈 좀 빌려줘 하면 lend Joe some money. 어, 너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send you an email. 이렇게. 자, 누구에게 뭐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떻게? 뭐를 이 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쓴다? 누구에게를 쓴다. 뭐를 누구에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쓸 적에는 보면 알겠지만은, 자, 위에 걸 보세요. 자, 보면 알겠지만은 뭐 없던 게 하나 생겼네. 그게 뭘까요? 바로 요런 게 생긴다는 거. To me, to her, 그녀에게, to your mother, 엄마에게, to a friend of mine, 내 친구, to Kate, Kate에게, to us, 우리에게. 그래서 누구에게라는 말을 뒤에다 쓸 적에는 요 자리에다가 뭘 써라? to 이렇게 해야지 누구에게 이런 뜻이 된다는 거. 여기에는 to가 아니라 for를 쓸 수도 있고 of를 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나올 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뭐를 누구에게 할 적에는 이렇게 꼭 to를 써라. 그거 나한테 줘. give it me가 아니라 give it to me. 이 꽃들 엄마한테 드려. give these flowers to your mom. 엽서를 케이트한테 보내. send a postcard to Kate. 그들에게, 아, 그것들을 그, 우리에게 보여줘. show them to us. 자, 요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표현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되니까 위에 걸 쓰는지 밑에 걸 쓰는지에 따라서 요 to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자, 좀 더 예문을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것들. 어, 나는 키를 세라한테 줬다. 그러면 I gave the keys to Sarah. 자, 누구에게를 뒤에다 썼으니까 to를 써야 돼. 자, 나는 세라한테 키를 줬다 하면 I gave Sarah the keys. 이렇게 to 안 쓰고. 다음. 어, 그거 나한테 줄래? Can you give it to me? 라고 해서 에게가 뒤에 갔으니까 to me. 어, 나한테 그 책 줄래? Can you give me that book? 이렇게 쓴다. 난 그걸 그녀한테 줬다. I gave it to her. 에게 뒤에 썼으니까 to. 어, 그것들을 아버지에게 줄 수 있니? Can you give them to your father? 이렇게. 에게를 뒤에 쓸 적에는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위에 거 형식과 밑에 거 형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to를 쓰냐 안 쓰냐 달라지고. 자, 그럼 for를 쓰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I bought, 나는 엄마에게 꽃을 사줬다. I bought my mother some flowers. 자, 이제 바꿔서 나는 꽃을 엄마에게 사줬다. I bought some flowers. 어, 뭐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to my mother가 아니라
for my mother로 바뀌었다. 아, 동사가 buy 동사나 get 동사가 왔다. 그러면 buy나 get이단 말이야. buy, 사주다. get도 얻어주다, 사주다 이런 뜻. 자, 이런 buy나 get 같은 동사가 왔다. 이런 거는 for를 써라. 어, 너한테 뭐 좀 사줄까? Can I get you anything? 바꿔서. 뭐, 뭐 좀 너한테 사줄까? Can I get anything for you? 이렇게. 앞에 get이나 by의 과거든 현재든 by나 get이 오면 누구에게를 뒤에 쓰면 for 누구 이렇게 씁니다. to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 to를 쓰는데 by, get 말고도 좀 더 있는데 일단은 요 두 개만 알아놓으세요. 자, 이게 94-1. 자, 그럼 앞에 연습했던 것들 역시 번호대로 해서 20개까지 녹음 연습 보내십시오. 연습 외워서 말하고 부정, 의문, 그 다음에 다른 거 응용해서 말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으면 94-2로 가봅시다.